나한테 맞는 기도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.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. 구체성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분이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. 나에게 맞는 방식과 나에게 맞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알면 삶에서는 평안하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안락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겠습니다. 기도하고 명상하는 삶은 단순히 성취를 넘어서 그 사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. 기도,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